1번, n분의 196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양수 n은 모두 몇 개인가? 아,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n분의 196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겠지. 그러니까 n이 약분이 돼야 돼. 약분이 돼야 분모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n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196의 약수가 돼야 된다, 약수. n은. 그러니까 n이 196의 약수가 돼야 약분이 돼서 없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수 n은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196의 약수가 몇 개냐 이거야. 아이, 간단하네. 그럼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은 소인수분해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하면 2로 하면은 98, 2로 하면은 49, 7로 하면 7.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하지. 지수에다가 1을 더해. 곱한다. 그럼 99, 9개다, 9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12번,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다르나? 아,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고? 그럼 1번 보자. 지수가 얼마야? 3이네. 지수가 얼마? 2지. 그러면은, 1번은 1을 더해, 4. 1을 더해, 3. 그럼 4 곱하기 3. 12개네, 12개. 1번 12개. 그럼 2번. 자, 지수가 2고, 이건 1이야, 1.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1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1. 그러면은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2, 1을 더하면 2, 곱하지, 이렇게. 곱하면, 12개 나오네, 12개. 3번 보면은 지수가 3이네?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1이지, 1. 그러니까 5를 한번 곱했다, 이거야. 그러면 1을 더하면 4, 1을 더하면 2, 아, 곱하면 8이다, 8. 아, 그래서 3번이 틀렸나 보다. 4번, 아, 이거 90 손수분해야 되네, 90. 아, 손수분해. 2로 하면은 45. 2로 하면 45. 그 다음에, 3으로 하면은 15, 3으로 하면 5. 즉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지수가 1, 2, 1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그러니까 2를 한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2, 1을 더하면 2, 1을 더하면 3, 1을 더하면 2니까 곱하면은 6 곱하기 2, 12개야 되지, 12개. 그 다음에 5번. 야, 5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요거 8. 야, 8이 이게 저기 소인수분해가 안된 거야. 소인수분해 해야 돼, 8을. 8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래서 8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이 돼, 2의 세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 그러면 지수가 3하고 2지. 그럼 1을 더하면 4. 1을 더하면 3. 5번, 저 곱하면 12개 맞지? 그 답이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 다음 13번. 자연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보다 큰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졌다. 맞지?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1보다 큰 거는 1을 제외하니까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졌고. 2번. 소수의 약수는 두 개다. 맞지? 소수는 약수가 두 개야. 합성수는. 3번 보면 합성수 약수는 3개 이상이야. 소수는 2개고 합성수는 3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 5개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10 이상 30일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6개다. 아, 이거 소수 다 구해야 되나? 아, 구해보자. 아, 진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31 들어가네. 그 다음 여기에서 짝수 다 지워줘, 짝수. 짝수 다 지워. 짝수 다 지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그러니까 15, 그 다음 21, 27. 그 다음에 이제 뭐 없나? 아, 5의 배수 25. 25 지우고.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7개. 7개. 아, 그래서 4번 틀렸구나, 4번. 아, 답이 4번이구나. 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지. 짝수 중에서 소수는 2뿐이다. 맞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짝수 중에서 유일한 소수가 있다고 그랬지? 2.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 번 했어. 그 다음에 14번. 14번 약수의 개수가 12개. 인 자연수 A를 소인수 분하면 이렇게 된대. 그 최소의 자연수 A를 바르게 구한 것은.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약수의 개수가 12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3의 3제곱 곱하기 A를 해가지고 약수가 1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야 돼. 지수에다가. 그러면 지수에다 1을 더하면 4. 곱하기. 얼마를 해야.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수가 M이다. 그럼 지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4랑 곱한 게 12개거든.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지 3. 아 3.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2. 그러니까 A는 뭐냐면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돼서 4에다가 3을 곱하면 10이야.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그 중에서 최소 자연수라. 최소 자연수.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냐. 4지 4. 2의 제곱은 4.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만 하면 돼. 소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소수해야 돼. 소수인 수 중에서 제곱이 되는 수여야 돼. 그럼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2의 제곱을 곱해도 되고 3의 제곱은 또 안 되지. 밑이 같잖아. 밑이 같기 때문에 3의 제곱은 안 되고 5의 제곱도 있고 7의 제곱도 됐고. 근데 그 중에서 최소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2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A는. 그 A는 3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란 얘기지. 따라서 27 곱하기 4네. 그래서 108. 답이 2번. 이거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다. 그다음 15번.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아, 이거 1번 너무나 많이 했지. 모든 소수는 호수다. 아니지. 짝수 유일한 짝수인 소수 하나 있었지. 뭐지? 2. 2다. 그래서 1번 틀렸어. 굉장히 중요해. 짝수인 소수 하나 있어. 2. 그 다음에 1번. 아 2번.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맞지? 1은 소수니까 2번이 답인가 보네. 3번. 11, 17, 21, 23 모두 소수. 아니지. 21. 이건 소수 아니지. 약수가 3도 있고 7도 있잖아. 소수 아니다. 10보다 작은 소수는 5개다. 아니지. 이건 그냥 2, 3, 5, 7.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4개. 틀렸고.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1로 이루어져 있어. 소수하고 합성수 1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5번 틀렸다. 15번 시험에 잘 나. 그다음 16번. 10번. 32에 자연수 X를 곱하기. 어떤 자연수 제곱이 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에 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에 지수가 다 모여야 된다고? 짝수. 그치? 짝수. 요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2로 묶을 수 있잖아. 2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2, 2, 2다. 그럼 2로 묶으면 1, 1, 1이 되잖아. 만약에 지수가 2, 4, 2다. 그럼 1로 묶으면 1, 2,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소인수 분했을 때 그 수들은 지수가 짝수가 된다.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럼 32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32. 자, 32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32 소인수 분해 2로 하면은 16. 2로 하면은 8. 2로 하면은 4. 2로 하면 2. 2가 2의 5제곱이네. 2의 5제곱. 자, 이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되지. 왜냐? 홀수잖아, 5가. 5가 홀수라고. 그럼 이걸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2를 곱해야 되겠지. 2. 2를 곱하면은 2의 6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1번 돼. 2번도 되지. 2가 있으니까. 이게 3의 제곱부터 짝수잖아. 그러니까 만일에 2의 5제곱에다가 2 곱하기 3의 제곱을 하면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고. 짝수 짝수잖아. 그러면은 제곱으로 묶어. 어떻게?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니까 2번도 돼. 그럼 3번 보자. 75. 아, 75 이거 소인수 분해 해야겠네. 자, 75를 소인수 분해 해보자. 75 소인수 분해 하면은 75. 아, 3으로 되네. 3. 3으로 하면은 25. 5로 하면 5. 안 되지. 2가 나와야 된다니까. 2가. 2가 지금 호수니까. 그래서 3번 틀렸어. 4번 50. 아 이거 50 소인수 분해 해야겠다. 50. 50을 소인수 분해 하면은 2로 하면은 25. 5로 하면은 5. 2 곱하기 5의 제곱. 2가 나왔지. 2 하나가 나왔지.
그 다음 5의 제곱, 이건 또 짝수지. 아 된다. 5번도 되지. 2가 있잖아. 그 다음에 7의 제곱 짝수지. 아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3번. 3번이지. 요 중요한 문제니까 또 안 되면 물어보고. 그 다음 17번. 54 곱하기 A는 B의, 야, 54 곱하기 A가 B의 제곱이 됐다. 그 무슨 말이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지. 어떤, 54 곱하기 A를 해서, 54 곱하기, 아니, 54 곱하기 A를 해가지고 B의 제곱이 됐잖아. B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됐지. 그러면은 요거를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 지수가 짝수.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보자. 그럼 54를 손수 분해해야겠네. 자, 54 손수 분해해보자. 아 지겹다. 이거 손수 분해하는 거. 이런 거 애들 시켜야 되는데. 2로 하면 27. 3으로 하면은 9. 3으로 하면 3. 아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네. 어? 야 그러면은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지.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1이야. 2를 한번 곱한 거야. 야 그럼 이거 짝수 만들려면은 2도 하나 곱해야 되겠고 3도 하나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짝수 되지. 2에 그럼 이렇게 곱하면 2의 제곱이 되고 3의 4제곱이 되잖아. 그치? 아 이렇게 곱해야 되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래서 요게 A가 되는 거야. 요게 요 A가 된다. 그러면은 A는 6이네. 6. 자 A가 6이 나왔고 6.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B를 구해야 돼. 그럼 요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냐 이거죠. 어떤 수의 제곱. 아까 요거 구했지. 곱하면 요게 되지.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냐. 2 곱하기 3의 제곱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2하고 4가 2로 묶이는 거야. 그럼 나누기 2를 하니까 1이 되는 거고 요 나누기 2 하니까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B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9지. 2 곱하기 3의 제곱은 9잖아. 2 곱, 18이 된 거지. 18. 그럼 B는 18. B는 18이 된다. 아, 그거 구했네. 그러면은 A가 6이고 B가 18이니까 A 더하기 B 하면 24. 답이 4번이다. 4번. 그 다음에 18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1은 자연수의 모든 자연수 약수지. 그치? 1은 모든 자연수 약수가 맞고 2번. 아 니은. 모든 소수는 홀수다. 아니지? 아 진짜 이거 또 나왔네. 짝수인 소수 하나 있지. 유일한 짝수인 소수. 2다. 2. 니은 틀렸다. 72의 소인수는 2, 3이다. 아 72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네. 소인수 분해하자. 2로 하면 36. 2로 하면 18. 2로 하면 9. 3으로 되네. 3으로 하면 3.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소인수는 2하고 3이지? 디귿 맞다. 그 다음에 니을. 2는 짝수인 소수다. 그치? 짝수인 소수 하나야. 2. 그 다음에 미음. 서로 소인 두 자연수는 공약수가 있지. 1 하나 있어. 두 수가 서로 소다. 공약수 하나 있어. 1. 1. 그래서 미음 틀렸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답이 2번. 아,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합성수는 짝수다. 아니지. 합성수 중에서 홀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15 그다음에 뭐9 이런 거 이거 합성수인데 홀수잖아. 1번 틀렸다. 2번 합성수는 약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개 이상이다. 세개 이상. 그치? 세개 이상. 2번 틀렸고. 니은 소수는 약수가 두 개야. 두개 이상이 아니라 두개 끝이야. 1하고 자기 자신. 1하고 자기 자신. 그래서 약수가 두 개다. 그 다음에 4번.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 맞지? 5번.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두 개. 아니지. 1은 약수가 1한 개다. 1은 약수가 1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 소다. 아니지. 아, 참, 맞지. 서로 다른 두 소수. 예를 들면, 2하고 3. 서로 소지. 뭐, 5하고 7. 서로 소지. 그러니까, 두 소수인데, 두 소수는 서로 서로야. 언제나. 서로 소다. 1번 맞고, 2번. 모든, 이거는 2번을 좀 지워. 문제가 좀 이상해, 이거. 3번. 짝수인 소수는 이쁘다. 맞지. 이거 중요한 말이지. 아, 이거 틀려놓으면 진짜, 빠따로.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두 합성수는 야 이것도 뭐냐 이게 항상인데 아참 자식들 서로 다른 두 합성수는 항상 서로 소가 아니다. 아니야 서로 소일 수가 있어. 서로 다른 두 합성수가 서로 소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9하고
구하고, 아니, 구하고 49 이런 거. 이거는 합성수잖아. 이거는 약수가 3이 있고, 이건 7이 있고, 합성수잖아. 근데 서로 소지. 서로 소다. 그러니까 합성수, 그러니까 만일에 소수다. 소수끼리는 언제나 서로 소야. 근데 합성수끼리는 서로 소일 수도 있고, 서로 소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4번 틀렸어. 5번. 어떤 자연수 약수 중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 맞지? 그러니까 5번 맞다. 20번부터는 좀 쉬웠다.